다니엘은요? 아이고. 다니엘! 우리 뒤에 들어.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제가 오랜만에 키자니아에 왔는데요. 키자니아요? 네. 키자니아요? 제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시리얼 카페를 체험하러 왔는데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그걸 달려 꼭 들러주세요. 그럼 고고! 까까! 특별한 체험이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다니엘도 무척 기대되나요? 네? 생일! 키자니아에서 시리얼 카페 체험하기. 자, 하이 반갑습니다. 혹시 시리얼 카페 체험하러 오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모자 혹시 딱 맞을까요? 좋습니다. 치마 묶어드릴게요. 자, 어떠신가요? 셰프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리얼 셰프님들 입장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위생을 신경 쓰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이, 시리얼 셰프를 맡고 있는 박병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미션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시리얼을 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리얼 셰프가 되기 위해선 시리얼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씩 먹어보도록 할게요. 시리얼 하나 넣어서 먹어보세요. 자, 우리 다니엘 셰프님도 먹어주세요. 자, 어떻게 셰프님들 옥수수 맛이 나나요? 첵스 초코의 신상품이죠. 첵스 초코 레인보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색깔은 알록달록한데 화이트 크림 맛이 나요. 맞습니다. 잘 맛을 이해해 주셨네요. 자, 혹시 일곱 가지 시리얼 중에 가장 맛있던 시리얼이 있나요? 레인보우 초코 첵스요. 자, 우리가 그릇에 이 세 가지 맛 중에서 한 가지를 담아볼 건데요. 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자, 앞에 보시면 호핑 시리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섯 개 넣어주세요. 그 다음은 자유롭게 호핑 시리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셰프님은 건강을 챙기시는 것 같아요. 자, 아몬드를 굉장히 많이 넣어주시는데요. 와, 좋습니다.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시리얼에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 건데, 다니엘은 무슨 시리얼이에요? 초코치. 그릇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왜 레인보더예요? 레인보우 웨스터를 줄여서 레인보더라고 썼어요. 다니엘은요? 아이고. 다니엘! 다니엘! 자, 우리 셰프님들 오늘 맛있는 건강한 시리얼 만들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시죠? 너무 좋았고, 이렇게 시리얼을 만들어본 경험도 처음이라 하나의 추억이었어요. 대충 좋았다니까. 자, 시리얼 셰프가 된 거 축하드려요. 다니엘 셰프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See you. 잘 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간단한 시리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체험이라 더욱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리얼이 건강식인지도 더 알게 되었고, 네. 시리얼에 대해서 더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